보라매 공원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쉬실 곳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 몸이 좀 지저분한 상태로 청소를 하시다가 들어가는 귀갓길에 좀 약간 안 좋으시니까 그 중간에 휴식도 하고 퇴근 전에 몸도 씻고 그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전과는 아주 딴판이죠, 여기가. 저쪽 가 건물에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많이. 그러니까 원래 공원 안쪽에 예전에 공사 현장에서 쓰던 창고 같은 건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샌드위치 판넬로 만든 것들이. 그 안에 남녀 샤워시설하고 청소 도구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시설이 워낙 열악했고 그래서 이쪽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남녀 공간을 구분하는 쪽으로 많이 갔고요. 둘이 약간 반층 정도의 그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인면상에서 봤을 때 건물의 그 난간 부분이 너무 높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자가 사용하는 공간 쪽이 약간 낮고 거기에 난간이 생기고 여성들이 쓰는 공간에는 옥상을 안 씁니다. 옥상 정원이 있는 부분에 난간이 만들어지더라도 위에 높이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어요. 공원 측에서 이곳에다가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한 그 부지가 사실은 산책로를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산책로를 사용하시는 분하고 동선이 이렇게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로티로 건물을 띄운 거고요. 입구가 특별하게 딴 데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고 통과할 수도 있고 건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그 아래 공간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연과 인공의 경계를 좀 모호하게 만들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이 자기의 동선에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런 건물을 만들려고 했던 거죠. 일단 건축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가 재료 자체가 약간 바위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그 자연에 들어갔을 때 그래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료이긴 합니다. 보통 이렇게 숲에 가면은 느끼는 건가 바위는 밑에 있고 나무들은 위에 있잖아요. 나뭇가지들은. 그러니까 1층 부분을 바위 느낌이 나는 걸로 하고 상층 부분을 나무 재질로 해서 마감을 한 거죠. 저희 원래 애초 계획은 그 소나무가 없애는 거였어요. 거기 소나무 없고 이게 건물이 더 앞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야지 뒤쪽에 땅을 최소한으로 번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들이 이제 디자인을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건축주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여기 소나무는 유지시키는 쪽으로 가라. 그런 식의 제안을 받았어요. 사실 그게 되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없앴으면 이 건물이 더 약간 좀 헤비해 보였을 텐데 그 소나무 네 그루가 앞에서 입면을 딱 위하고 아래를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이 모여 살다 보면 서로 간섭하게 되고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것들을 사실은 건축물들이 잘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을 잘 하면은 입구를 어디다 두고 창문을 어디다 두고 어디다 벽을 두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이곳에 있는 분들은 남자 환경 미화원분들이나 여자 환경 미화원분들이나 산책을 오신 분이나 그곳의 공간을 어떤 모임을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한 공간 안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 공간 혹은 장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